네, 그럼 포스트잇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판 넣어주세요. 자, 강연 시작 전에 오늘의 이제 강연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 몇 개가 오늘은 조금 네 8개의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직접 뽑으셔서 이 관객들의 궁금증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해주시죠. 그럼요. 아.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골랐거든요. 아, 그래서 교수님들 당황하셨는데 오늘은 당황하지 마시라고.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다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이 많이 생겨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 개 고르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하나면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면 예, 되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파이토크롬은 언제부터 지구상에 생겼나요?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파이토크롬의 신호 생성과 전달 경로가 잘 보존되어 왔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뭐 좀 전에도 잠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볼까요? 교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교수님. 아, 그 일단 제가 답을 네. 해야 되나요? 아니, 저기 뭐 새칭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그런 얘기. 사실은 저는 광합성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한 최근 한 5년 동안 최길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식물의 그 볼 수 있는 그 색소인 파이토크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기장대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광합성 조상인 남석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이토크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식물에서 볼 수 있는 파이토크롬하고 틀리 세균에서 보이는 파이토크롬이기 때문에 세균성 파이토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등식물이 생긴 건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만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한 건 한 15억에서 한 20억 년 전이고 남세균은 한 30억 년 전 이렇게 됐으니까 파이토크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벌써 한 30억 년쯤에 지구상에서 출현해갖고 오늘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고등식물 말고도 다른 하등한 식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뭔가 하면 아까 최길주 교수님께서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남세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이토크롬은 그거가 똑같이 생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거하고 또 사촌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제 말에서 아까 N말단하고 C말단 얘기를 하셨는데 남세균에서는 N말단만 있어도 똑같이 고등식물이 파이토크롬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자를 갖다 흡수를 해서 이성질체처럼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서 구조가 바뀌면서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식물하고 동물을 그러니까 진화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포 안에서 같이 살게 되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식물 동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남세균이 오늘날 엽록체의 조상인데 그 후손인 식물은 파이토크롬을 갖다가 아까 최길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 종류만 갖고 있고 그 조상들은 상당히 많은 종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적색뿐만 아니라 자외선, 청색, 녹색 뭐 여러 가지 가시광선을 다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억 년 전 그 물속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남세균이 있었는데 어느날 운 나쁘게 적색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남세균이 동물한테 잡아먹혀갖고 한 집에 살게 돼갖고 오늘날 육상식물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은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이라든지 뭐 다시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같은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또 광합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이토크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사님 얘기하신 거 약간 예의를 갖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식물이 눈을 갖고 있어야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광합성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혹시 진화하는 동안에 어떤 이런 그런 라인에서는 계통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연히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모든 생물체가 다 파이토크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상식물은 모두 가지고 있고요. 남세균들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이토크롬은
뭐 대부분 많은 박테리아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심지어 곰팡이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물론 이제 이렇게 홍조류도 일부 이제 빠져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생물체 중에서 페로크롬이 없는 불행한 생물체들이 있어요. 진화 과정에서 뭔가 밑보인 것 같은데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들은 페로크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펀자이 곰팡이에서 발견된 파이토크롬은 그러니까 이게 꽤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게 광합성을 하지 않는 그 동물임에도 아니 동물이 아니고 균인데 곰팡이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을 인식하는 툴로서 파이토크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파이토크롬의 진화의 역사 가운데서 일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는 이유가 그 식물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곰팡이와 그 어딘가에서 척추 동물이 이렇게 갈라질 때 이게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게 눈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다른 로돕신이라는 또 다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히 별 필요하지 않아서 뭐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스트잇 질문을 해결해 봤고요. 두 번째 포스트잇 질문 하나 골라 주시죠, 교수님.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을 골라 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 질문 두 개 뽑으셨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다 해결해 주고 싶으신 마음인가 본데요. 제가 읽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같은 맥락이라서요. 아, 네. 식물의 광 반응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반딧불이의 유전자를 이용해 스스로 발광하는 식물을 만든 것을 보았는데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인간이 조절한 거니까요. 이런 식물의 경우 자기 가는 빛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 발광의 파장이 좀 달라서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광합성을 하는 그 피그먼트 색소는 특정한 파장, 적색광과 정색광 그쪽인데 이 발광을 하는 경우에 루미네센스랑 형광을 이렇게 발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로필이 흡수할 수 없는 빛은 광합성에 쓰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조절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서는 네, 식물의 광반응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yes or no? 라고 물어보면 yes 이고요. 이미 진행이 되어 왔죠. 그리고 저도 연구하는 와중에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인 결과물인데 제가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식물에 도입을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없어도 종자가 싹이 막 트는 거예요. 마치 빛을 받은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식물의 광 반응이라는 게 지금 인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서킷과 같은 그런 회로와 같은 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 지점도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떤 서킷의 중간에 턴 위에서 물론 파이토크롬이 토글 스위치 같이 턴 온을 시키면 아래에 있는 어떤 인자들이 다시 또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서킷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턴 온 시키면 식물이 빛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광수용체 혹은 빛 조절 없이 그러니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200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 결과물들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턴온 시켜요? 어떻게 그렇게 마치 빛을 받은 것 같이 인식하도록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개량을 했어요. 네, 도입을 했죠. 제가 약간 첨가를 하자면요. 아마 이 질문은 저희 패널들이 광유전학이란 그런 새로운 학문 분야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떠보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번 주 강의에서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서는 옵실이라는 로돕신 단백질하고 포톱신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관여를 하잖아요. 광수용체가. 그런데 최결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이토크롬 말고 그와 같은 로돕신이 물속에 있는 그런 하등한 녹조류나 아니면은 세균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광수용체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 약간 저희 전문적인 얘기로는 신경세포에서 막 이온 전하 혹은 막
포텐셜이 바뀌어서 전류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것들이 사람하고 다르게 밑에 있는 하등 생물들은 한 단계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채널 로돕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고요. 그 로돕신이 2003년인가 한 12년 전에 그런 단세포 조류에서 발견되었는데 걔를 갖다가 사람의 신경세포라든지 아니면 쥐의 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걔를 갖다 발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빛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청색을 흡수하는 애들이거든요. 청색광을 주게 되면 그 광수경체 로돕신이 작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뭐 좋은 기억을 갖다가 나쁜 기억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퇴행성 질환들이 있죠.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같은 광수병체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널 로돕신이라는 그런 광수형체를 이용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파이토크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광수형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막 전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호 전달을 아니면 유전자 발현을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빛을 이용해 갖고 우리들이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쁜 기억이 있었으면 나중에 미래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빨간 LED 한 방 딱 맞으면은 다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버리고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광 반응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무슨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스타워즈라는 영화인데요. 스타워즈의 그 센트럴 플래닛 생각해보세요. 그 중심별, 그 별은 어떻습니까? 육지가 거의 없죠. 거의 모든 지표가 이 몇백 층의 이렇게 건물로 다듬여 있거든요. 그 지구도 슬슬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인구가 벌써 70억, 조금 있으면 9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나면은 땅이 남아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인구가 한 10억쯤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농사는 어디서 짓고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러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강력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라든가 뭔가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스타워즈 같은 세계에서 미래에서는 농사를 이렇게 땅에 펼쳐놓고 그 2차원에서 짓는 게 아니고 아마 거대한 빌딩 몇백 층 빌딩 안에서 인공 조명을 주면서 아마 농사를 지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식물한테는 이거는 이게 정말 신세계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8억 년 동안 식물은 이렇게 2차 세계에서 이렇게 지나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는 빛도 약하고 굉장히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이 그때 그럼 만약에 그런 이렇게 거대한 빌딩 속에서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은 광 반응들을 거기에 맞게 잘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이로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나를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딱 조절을 해주고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도래를 하면은 뭐 식물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자 제의 그렇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혁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포스트잇은 보기 쉬우시라고 제가 하나로 다 모아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 이 질문인가요? 네. 식물의 광합성과 태양광 패널의 발전과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닮았다고 할 수 있나요, 교수님? 이거는 박연희 선생님께서 좀 더 전문가이셔가지고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엔 닮은 게 아니라 식물의 그 광합성을 흉내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길지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로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엽록소라는 그런 색소에 있는 전자가 광자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그 전자가 들뜨게 되고 들뜬 전자가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환원력인 NADPH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광전자 효과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P극하고 P하고 N하고 P극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빛을 주게 되면 거기서 한 전자가 방출되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거기다 이렇게 도체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걸 이용해 갖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광합성을 흉내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예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대세지만 혹시 여러분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SF 제일 처음에 과학 SF 소설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베르나르드 베르나르드인가요? 누구죠? 제가 불어를 못해갖고 항상 얘기하긴 한데 그분이 얘기했죠. 미래의 에너지원은 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산소하고 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과학에서는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문적인 얘기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공광합성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합성 기구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갖고 빛에너지를 주게 되면 물이 분해가 되고 물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때 방출되는 양성자하고 결합을 시키게 되면 수소가스가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광합성 기구가 상용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게 되면은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인공 패널, 그런 태양광 패널들은 아마 과도기인 형태일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인공광합성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우수한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꿈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강연 전에 여러분께 받았던 질문들을 좀 해소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객석에서 이런 토의와 또 강연을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흰옷 입은 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켜져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동물과 그 주제랑 약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광합성 쪽에 흥미가 좀 생겼는데요. 그 동물이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동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눈이 없습니다. 이게 필리핀 근처의 팔라우라는 섬에 사는 젤리피시 레이크에 사는 해파리인데요. 이게 해파리가 원래 바닷속에 살다가 어느 날 그 지형의 변화로 호수 속에 갇히게 돼서 먹을 게 없게 돼서 그 광합성을 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파리는 적어도 그 식물이 처음 광합성을 시작한 그 30억 년 전보다는 더 나중에 생겼겠지. 근데 이 동물이 그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은 광합성이 꼭 식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함만 알려주실래요? 이름이 뭔가요, 학생? 네, 마이크. 네, 김세민입니다. 김세민 학생은 아주 재밌는 이렇게 기사를 읽었는데 그 해파리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스스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녹조류를 잡아서 가두어놓고 키우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거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해파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현지 가이드한테 해파리가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해파리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카시오페아라는 그 해파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말로는 업다운 해파리 젤리피시라고 말하는데요. 이 젤리피시는 보통 해파리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이 녹조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그 몸 안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그 개로 하여금 광합성을 하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헤엄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땅에 딱 부착돼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재밌는 이렇게 생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생하고 교수님께서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딱 틀려갖고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업사이드다운 젤리피쉬는 이렇게 식물을 그러니까 해조류를 먹어갖고 염력체를 갖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산호처럼 공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이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편리공생이라 그러죠.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친구가 질문한 거는 아마 우리말로는 갯 민숭이라고 불리우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일종의 달팽이 같은 거. 학명으로는 엘리시아 크로로티카 뭐 제 한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하여튼 엘리시아라는 그런 일종의 바다 달팽이거든요. 걔는 사진으로 보면 되게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mm 정도 이렇게 작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걔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보쉐리아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녹조류 같은 이렇게 실 모양으로 생긴 그런 핵함이나 잡합처럼 생긴 그런 애를 갖다 이렇게 잡아 먹으면 식물을 갖다 동물이니까 먹으면 그걸 갖다 우리는 먹어갖고 다 소화를 시켜갖고 나중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없잖아요. 그죠? 색깔이 아무리 시금치 많이 먹어도 걔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록체를 갖다가 자기 소화기관 근처에다 이렇게 살려둬요.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염록체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걔가 빛을 받아갖고 광합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 해조류를 갖다 먹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있다가 해조류를 먹으면 녹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자, 처음부터 걔는 녹조류를 갖고 있거나 염록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땐 없다가 먹어 음식으로 먹다가 마치 선녀와 나무꾼처럼 선녀가 내려와서 막 그러니까 못 도망갈게 날개옷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쉐리아로 조류를 먹고 얘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면 또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영리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 살려두면은 얘가 자기 스스로 해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자기는 옆에서 그냥 쪽쪽 빨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살려뒀다가 얘가 이제 염록체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면 또 먹어서 또 그렇게 녹색을 띠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정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걔는 처음부터 이렇게 동물이 염록체를 각각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있는 게 아니라 먹이로 섭취해갖고 일생기간 동안에 일부분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갖고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슈렉 아시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슈렉으로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런 갯민승이 같은 그런 달팽이들은 그런 동물들은 혹시 나중에 슈렉처럼 왜냐하면은 태양광을 이용해갖고 저희 같은 이렇게 3차원적으로 혹은 머리 많이 쓰는 동물들을 갖다가 에너지 측면에서 보완해주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갖고 있는 소화기관을 갖다 다른 형태로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외투를 갖다가 만들어서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그런 식으로 광합성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혹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갯민승이 같은 그런 애들이 좀 더 진화를 해갖고 광합성을 하는 그런 슈렉 같은 애들이 생기지 않을까. 한 10억 년 전 뒤에. 예. 저는 그때까지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결론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파리는 광합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공생하고 있는 겁니다. 않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개별적으로 광합성을 그러니까 녹조류 얘기는 듣지 못했고 그 스스로 광합성을 한다고 들었고요. 그 무슨 주황색 이상한 무슨 색소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네. 저쪽. 으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클로로포름이란 게 이제 식물 세포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식물이 이렇게 빛을 볼 때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이 이렇게 왜 길게 자라나 이렇게 뚱뚱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식물 이렇게 빛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그쪽으로 뚱뚱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자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빛이 향하는 쪽으로 식물이 통통하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왜 길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자라야 되는가라는 거를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들고 갈까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거는 식물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잘 보시면은 아무데서나 자라는 게 아니고요. 식물이 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끝부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딱딱한 세포벽으로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이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더 자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굽어자라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빛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밑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와 커진 수는 없는 거고 네. 끝이 자라게끔 되시니까 끝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네. 의미시군요. 네, 잠깐 보충을 설명을 하면 식물은 이렇게 빛을 보면 이렇게 굽잖아요. 그렇죠? 굽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굴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오는 쪽에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물들은 이렇게 가역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식물들은 이렇게 가역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비가역적인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비가역적인 움직이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쪽에 빛을 받는 쪽하고 반대편에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빛을 받는 쪽보다 반대쪽 세포가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식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우리가 자란다고 얘기하는데 빛을 받는 부위하고 안는 부위가 차등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또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위가 뿌리 끝하고 이렇게 정단 부위거든요. 위하고 아래서만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부피 자란밖에 못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화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빛이 옆에서 왔을 때 그냥 옆만 이렇게 뚱뚱해지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하고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이렇게 구워서 자랐을 경우 빛을 딱 받을 확률 생각해보면 아마도 옆이 뚱뚱해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게 아마 빛을 좀 더 잘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교수님이 그럴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득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죠. 네, 앞쪽으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강연 잘 들었는데요. 그 아까 광수용체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적색광하고 원적색광 두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다른 광수용체하고 그 화이토크롬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곰팡이가 화이토크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곰팡이한테 화이토크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토크롬하고 그 파란색을 인식하는 포로리셉터들, 광수용체들, 뭐 포토트로핀, 크립토크롬, 자이틀루페가 있는데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할 것이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을까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그 광수용체가 가지고 있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화합물, 색소단을 뭘 가지고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토크롬 같은 경우는 그 이름도 복잡한 파이토크로모빌린이라는 그 복잡하게 생기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합물의 특성이 이렇게 670나노미터 빛을 딱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색광 수용체로 오면은 이번에는 색소단이 그 파이토크로모빌린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약간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의 화합물하고 결합돼 있어요. 근데 그 플라빈 형태의 그 화합물은 그 화합물의 특성상 빨간색을 흡수를 못하고 청색광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다 똑같아요. 청색광을 흡수하면은 구조가 바뀌고 그 구조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구조 변환으로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해서 뭔가 새로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은 일부 겹치고요. 일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청색광 수용체 중에서 크립토크롬이라는 건 파이토크롬하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리고 청색광 중에서 포토트로핀이란 건 여기 굴광성에 주로 관여를 해요.
뭐 이러듯이 약간은 조금 다릅니다. 곰팡이 쪽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는데. 근데 곰팡이가 이렇게 식물의 그늘 아니면 땅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노출이 돼 있는지는 곰팡이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끼쳐요. 실제로 음지에 비해서 양지에 곰팡이가 잘 관찰이 안 되죠. 혹시 그런 걸 느끼신 적 없나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곰팡이도 빛의 파이토크론과 유사한 단백질을 통해서 인식한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 곰팡이나 이렇게 세균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띄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카로티노이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빛을 수확해주는. 근데 그런 카로티노이드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를 갖다 결정해주는 게 곰팡이나 세균에서 볼 수 있는 파이토크롬의 역할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러니까 빛하고 관련돼서는 그런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뭐 제가 곰팡이 파이토크롬에 대해서 좀 저는 연구를 식물 파이토크롬 연구를 좀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흥미를 느꼈던 계기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 애들은 엽록체가 없죠. 그래서 아까 그 발색단 그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곰팡이는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곰팡이는 우리 동물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데 곰팡이는 어떻게 해서인지는 지금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은데 그 발색단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세포 수준에서 뭐 혹은 조직 수준에서 유전자를 도입, 인간의 세포에 도입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은 지금 루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이토크롬을 가진 인간 조직 혹은 인간 세포 그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인간의 유전자, 파이토크롬 유전자만 넣는다고 해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색단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근데 발색단을 보통은 실험적으로 이렇게 세포에 이렇게 배양액에 넣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해요. 광유전학에서는. 근데 그걸 아예 세포가 만들 수 있게 발색단을 곰팡이에서처럼 할 수 있다면 이 적색광을 인식하는 인간 세포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데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파이토크롬이 식물에 사람에서 발현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최길주 교수님이 사용하는 그런 파이토크롬은 여러분도 혹시 젊은 학생들 앞에서 그렇지만 술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좀 쓴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빌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기들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막 황달 오른 그런 거 있죠. 그 색소가 뭔가 하면은 파이토크롬하고 결합할 수 있는데 그 결합할 수 있는 파이토크롬이 고등식물이나 남색인 파이토크롬이 아니라 세균이나 고세균에 있는 파이토크롬을 걔네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분들은 파이토크롬 사람에 발현시켜도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파이토크롬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아까 그 식물의 성장과 그 음악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전에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을 막 빠른 거를 들려주면 애들이 애기들한테 들려주면 지능이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지능? 네, 클래식이 식물에는 영향이 별로 안 미쳤는데 아이에게는 클래식 들려주면 이제 아이가 지능이 좋아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실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클래식은 안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공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인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직 설명하진 못하지만 인간이 불협 화음 그리고 잘 이루어진 화음을 지금 느끼죠. 그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느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를 한다면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떤 편안한 어떤 신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차르트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특별한 종류의 음성 자극은
뇌신경 자극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는 걸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객석 질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이 어땠는지 패널 두 분 교수님과 또 오늘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런 시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떨고 있거든. 떨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 제가 학회 이런 데 가고는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 떨었었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아마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문수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게도 아마 다시 오기 힘든 인생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뭐 다시 오지 않을까 봐 꼭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혹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끝맺고 싶어요. 오늘 강의에서도 식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현상 혹은 이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식물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뉴턴의 사과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물리학자들은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이렇게 만류 인력 때문이다. 이런 아주 좋은 예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력이 작동하는지 혹은 중력의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인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돼요. 동양의 인문학적 접근에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고. 자연을 그렇게 바라봐왔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식물학자로서 좀 욕심이 생겼어요. 사과가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사과가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잘 보면 그 떨어지는 그 지점에 탄리층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분화가 돼요. 식물이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기 쉽게 아주 약한 중력에도 혹은 바람에도 떨어지기 쉽게 식물이 그 역할을 해요. 그걸 못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가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쭉 이제 장관들이 가로수에 낙엽들이 떨어지는데 그걸 잘 못하는 식물들은 낙엽이 이렇게 노랗게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의 나무들이 되게 그래요. 잘 자란 나무들은 이렇게 낙엽이 잘 이쁘게 진행이 되고 또 잘 떨어져요. 식물의 입장에서 자연을 또 식물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노력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때 또 자연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당부를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최길주 교수님은 절대 이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서 교수님께 파이토크롬이란? 파이로크롬은 사실 제 인생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과학자는 예전에 프랑스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Man is defined by his action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불어로 말씀하셨나요? 그건 좀 너무 심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과학자는 무엇으로 디파인 될까? 그러면은 과학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 디파인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식물이 빛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파이로크롬에 가서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걸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재밌으셨어요? 회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과학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연은요.
응답하라 작은 것들의 세계여 현미경과 미시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김성근 교수님을 모시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시 세계를 연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도 눈을 번쩍 뜨게 할 놀라운 실험이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10회에서 이제 중반부입니다. 다음 주가요. 그 중반부 잘 넘기셔야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과학 지식이 단단하게 쌓일 테니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